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 축전에 선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펜젤러 기념 3호 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번 선교관 개관은 영광제일감리교회 사택을 개방해 백승영 담임 목사가 당회와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 기증한 것으로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16번째 선교관이 됐습니다. 백승영 목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 조금이라도 선교사들을 도울 것이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의 정신 저희들이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고 편하게 쉬시다가 또 열리면 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처없어 고민 중이던 선교사들은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섬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다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코로나19 사태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선교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이를 위해 만 4명이 만 원씩 헌금해 선교관 기금을 마련하는 만사영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